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2021 설날 이벤트 소식을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먼저 설날 이벤트의 날짜는 디바의 핑거 스냅과 함께 공개되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내일인 2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와 함께 두 개의 설날 이벤트 신규 스킨이 선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공개된 것은 호랑이 사냥꾼 애쉬인데요, 배경음악이 아리랑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스킨입니다. 이는 조선시대에 차코갑사라는 직업을 구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차코갑사는 조선시대에 해를 끼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군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트위터 댓글에 한 장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딱 저희 모습 같네요, 그쵸? 그래도 어떤 컨셉의 스킨인지 알고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2월 4일 오늘 새벽 선공개된 신규 스킨은 까치 에코입니다. 날개는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어두운 맵에서 사용하면 잘 안 보이기는 하겠네요. 오늘 올라온 개발자 업데이트에서 해당 까치 에코는 지금 영상 속 이미지보다 인게임에서 더 이쁠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에코가 부채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면 신규 감정 표현 아니면 신규 하이라이트로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신규 하이라이트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로써 한국 컨셉의 스킨이 총 10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꽃가마 디바, 개인적으로 제 최애 스킨 중 하나인데요, 볼 때마다 메카는 간장게장 같네요, 그쵸? 두 번째로 사물놀이 루시우, 세 번째로 포도대장 맥크리, 포도를 좋아할까요? 네 번째로 탈춤 모이라, 다섯 번째로 장군 브리기테. 이 스킨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 중 하나인데요, 방패가 너무 멋있죠. 여섯 번째로 탈 아나, 역시 진짜 잘 나온 스킨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다만 다른 아나 스킨들이 너무 잘 나와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산의 오리사, 그냥 오리사가 노잼이어서 이 스킨은 안 쓰고요. 여덟 번째로 홍길동 트레이서, 그리고 이번에 나온 호랑이 사냥꾼 애쉬와 까치 에코를 합쳐서 한국 스킨이 총 10개가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한국 스킨은 무엇인가요? 어쨌든 내일 새벽이 되면 나머지 신규 스킨들과 함께 설날 이벤트가 시작될 테니 다시 한번 깔끔히 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의 댓글들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2분 35초 그 노래 나만 모르나? 데레데레데떼떼꺼 이효리님의 유고걸입니다. 형, 나 나이가 14살인데 머리가 계속 빠져요. 힘내, 있을 때 잡아도. 애쉬 호랑이 사냥꾼에 황금무기 끼면 밥이 황금호랑이 되는 건가? 덜덜. 그러게요, 저도 황금무기 있는데 한번 껴봐야 되겠네. 하, 이걸 듣고 웃는 나는 아재인 건가? 아, 근데 솔직히 제 개그 보고서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아재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스튜를 주문했는데 안 나오면 하는 말은 스튜 어디 있어?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